교회로 도경천 사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AI 운세랑 보기 앞서서 말띠분들 또 성향 먼저 여쭤볼게요. 말띠들은 열심히 뛰기는 정말 열심히 뛰어. 노력파야. 노력파인데 욕심도 아짐도 많아. 근데 배려심도 너무 많다. 배려심이 많고 인정에 이끌러 내 걸 갖다 나가는지도 모르게 다 하는 스타일이야. 주는 스타일도 있으면서도 웅큼하게 하나를 조금씩 빼놓아. 그래서 땅에 문서를 잡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 그 빼놓은 돈으로? 그렇지. 근데 단지 말띠들 성향들은 혼자 사는 발자들이 많아. 왜? 도화에 끼가 많으니까. 20살 되는 이 말띠분들, 신축년의 운세가 어떨까요? 이 운세? 네. 우울증이 많이 빠질 것 같아. 우울증? 응. 힘이 들어. 왜냐면 그거를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자체들이 생년월 원신은 다 틀려요. 네. 답답하다, 힘들다, 몸이 안 좋다 수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모생 말띠들은 신축년에 들어서 맥을 못 쳐. 이분들이 이제 19살에서 신축 넘으면 20살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내가 재수를 할까 안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많아. 하는 게 맞을까요? 재수하는 게 또 많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차라리 안정이, 안정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 일단은 부모님들, 자식들, 대학의 수능에 좋은 성적 못 얻었다고 실망시키지 말고 자손들 마음을 안정시킬끔 먼저 해주세요. 32세 말띠분들. 아, 경호생? 네. 경호생은 열심히 뛰어야지. 욕심도 많고 남한테 지는 것도 싫고 베푸는 것도 많지만 네. 열심히 뛰어. 그러면 인정받는 시기가 돼 있을 거야. 신축년에 경호생 말띠들은 정말 욕심대로 누구 부대끼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스타일이 돼버렸어. 그래서 남의 말을 쉽게 빠지지도 않고 내 일에 충실하다. 좋다. 이슬가 나올 수가 있다.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그러면 결혼운도 많이 들어있네. 결혼운까지 있어요? 결혼운도 많이 들어있어서 괜찮고 직장에서 왕성할 수가 있는 사주가 끼어있어. 그래서 경호생들은 좋네. 44세 말띠. 무호생 말띠? 네. 무호생 말띠는 이별이 많아. 이놈이구나. 결혼을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고통받아서 여자한테 빠질 일 있고 재물에 손잡을 수가 있고 또 결혼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색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힘이 들 수가 있어. 그래서 말썽이 있고. 그럼 이 44세 남편이나 와이프를 둔 사람은 좀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겠네요. 그렇지. 병사도 조심해야 돼. 그래야 괜찮다. 잘 넘어갈 수가 있다. 이 수밖에 안 나와. 재물로다가 굉장히 뭐랄까 추진하는 것도 어디다 투자하는 것도 잘못했어. 그래서 하지마. 삽도 하지마. 56살 되시네. 병호생 말띠. 병호생 말띠들은 웅큼해서 남에게 뺏기기 싫어해. 그래서 항상 내거 먹을 줄은 갖다 숨겨놓고 투자하고 빌려주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병호생 말띠들 중에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일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재현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끼들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은큼하다. 하나 가지고 양이 앉자. 둘 셋을 거는 사람들. 그래서 재물복은 있고 바람을 피더라도 내 거 재물 뺏기지 않아서 나는 얻어먹어야 돼.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또 틀려. 근데 남자는 푸는 성향이고 여자는 절대로 푸는 성향 아니야. 여우네. 여우지. 네. 늑대보단 여우가 나죠. 68세 되는 말띠. 갑오 말띠? 네. 말띠 중에 올해 갑오생 말띠들은 정말 좋네. 신축년에는 정말 좋다. 간록을 갖다가 먹는 사람들은 간록에서도 인정받는 사주가 끼고 문서로다가도 인정받을 수가 있고 괜찮은 사주가 끼어있어. 그래서 힘들지 않다. 이수가 나오네.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여행 같은 거는 좀 조심해야겠네. 오르락내리락 약간 산? 산 등산. 그리고 낙상수가 정확히 있어서 그때 아차 잘못하면 다치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겠다. 또 말띠분들 또 이 정말 도와서 혼자 안 타고 있는데 또 이 기발한 거 와서 뭐 말이죠. 기 좀 그만 부리세요. 한 사람한테 충실하세요. 그렇죠. 자손들을 재롱둥이로 보고 사세요.
알았죠?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도화에 많이 움직이는 거는 집안에 청춘에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상의 바람이 많이 불 일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신축년에는 부부간에 깨진 운이 너무 많아.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아유. 경직 때문에. 화가 많이 있으세요 지금 선생님. 아 너무 속상하다. 아 다들 대박 내 아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너 이런.